자, 11절은 봉인된 클래스인데요. 자,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봉인된 클래스는 이제 자바 15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왜 추가를 했느냐면, 무분별한 자식 클래스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아까 상속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식이 아무 부모나 선택해서 상속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부모가 나는 상속하면 안 돼라고 하는 딱한 가지의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였죠?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면은 상속을 못 하죠.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누구누구에게 부모가 되고, 다른 클래스한테는 나는 부모 안 할래. 이런 거를 못 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될 놈을 미리 정해놓고, 나는 이런 자식들한테는 부모가 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나를 부모로 해서는 안 돼. 이거를 자바 15 미만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파이널 클래스로 선언해서 모든 이제 클래스는 나를 부모로 할수 없다. 이거는 할 수가 있었지만 특정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클래스는 나를 부모로 할 수가 없어라고 이런 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15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 자, 여기 한번 코드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 public class person. 그래서 요까지만 우리가 하고 요렇게 중괄호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추가된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더 추가가 됐죠. 그죠? 자, shield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 봉인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혀진 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false는 봉인되었다. 자, 그러면 요 퍼밋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이 클래스만큼은 내가 봉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클래스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퍼밋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허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클래스는 봉인되었으니까 이거를 사용 못하는데 이두 개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허락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부모로 상속받게끔 허락하겠다예요. 그래서 자, 요 밑에 보세요. 클래스 임플로이, 클래스 매니저. 자, 이와 같은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뒤에 자, 폴슨을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른 클래스는 된다 안 된다? 이두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는 인스턴스 붙일 수가 없다. 펄슨을 상속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임플로이와 매니저는 자, 봉인된 펄슨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봉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폴슨이 봉인된 클래스니까 이것도 봉인된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식 클래스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파이널을 붙여서 더 이상 이 임플로이의 자식을 안 만들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봉인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매니저도 봉인된 특성을 펄슨에서 받기 때문에 그 봉인된 특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non-sealed 하게 되면은 자, 봉인된 특성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 더. 자, 여기 여러분 본문상에는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예제는 없어서 내가 하나 더 적어봤어요. 자, 임플로이 앞에 여러분이 파이널이 붙어 있고, 매니저 앞에 non-sealed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밑에는 sealed라고 붙어 있죠, 그죠? 자,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인된 부모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봉인이 돼야 됩니다. 봉인의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선언할 때 사실 실드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매니저 자식 클래스만큼은 봉인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넌 실드를 붙여주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매니저라고 하는 이거는 다른 클래스가 또 부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아예 파이널을 붙여서 아예 모든 클래스가 이 임플로이를 상속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봉인된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실드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자, 실드 뒤에는 퍼밋이 와서 어디 어디 클래스에서만 나를 부모로 사용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요 뒤에 언급된 클래스만 봉인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두 클래스를 제외한 다른 클래스는 절대 퍼스널 부모로 상속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임플로이와 매니저를 선언할 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 봉인된 부모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봉인되어야 맞아요. 그래서 실드를 붙여줘야 맞는데 봉인을 이제 풀게끔 하려고 그러면 앞에 넌 실드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매니저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떤 클래스건 다 부모가 될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아니면 아예 부모가 될수 없도록 아예 파이널을 붙여버리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넌 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봉인이 해제됐죠. 그러면은 매니저를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부모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가 나오는데, 자, 똑같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봉인된 클래스니까 요 뒤에 퍼밋이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한테만 내가 허락하겠다. 봉인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employee하고 여러분이 매니저를 선언할 때, 근데 여기서는 파이널을 붙여서 더 이상 이거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마. 이제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는 non-shield가 붙어서 봉인을 해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는 어디서든 부모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를 상속해서 디렉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person, 봉인된 클래스도 여러분이 객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식 클래스, employee manager. 그 다음에는 자식이 자식이죠. 어찌 보면 그지? 네, person을 상속해서 manager를 만들었고, manager를 다시 상속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 클래스입니다. 그냥 얘는 일반 클래스. 얘가 봉인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 클래스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자, 확인 문제는 여러분 7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